자, 그러면 오른팔 제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진짜. 레몬 보니까. 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매번 방송을 또 보니까 아, 선생님께서 이게 이렇게 쉬운 딩동댕을 주시지 네.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남상일 선생님 반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색다른 이 학급 환경에 네. 제가 또 놀라서 아~ 그 놀란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헐씨구 나 철씨구야 소리를 배우자 잘하는 사람도 배우고 못하는 사람도 배우고 헐씨구 남성일쌤을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네 어이. 백봉이를 보세요 유한이는 무한이는 본방사수 해라 재방송도 봐라 어딜 갔다 갈지 보는 열시구나 철시구 느껴지죠. 난 진정성 느껴졌는데. 와, 그리고 네. 뭐 임재백을 봐라, 백봉기를 봐라, 유한이를 봐라. 이건 아니 제 얘기도 했어요. 앞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 다른 말 학생이 그래 니네 얼마나 잘하나 염탐하러 온 것 같은 아~ 약간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기꼬는 듯한 네. 만약에 이 세 분을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야 괜찮다 그랬는데 막 이 사람들 봐라 얼마나 잘하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 아니 시점이야 야, 가시적이죠 야 유한이는 응? 이거 넣는데 넣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뭐, 하지만 기준은 선생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네 의채 씨 자 자, 의철 씨, 뭐, 해외 투어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피로하실까봐.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먹을만 해요. 아, 네네. 속 쓰려, 어머. 야, 꾹꾹 씹으세요. 입 가리지 마세요. 자, 입 벌려서 보여줘야 돼요. 오, 다들 좋아하시지, 지금? 입. 와. 오. 그래, 이 맛이야. 오. 오. 하시는 거죠 지금? 아까 그 다시 한번 하신 거예요? 이놈의 레몬! 빨리 넘어가라. 너무 머리 아파요. 백봉기 씨. 아, 저 생살 직원을부터 끝까지 준비했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인데요? 아 이거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듣는 말을. 네. 네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디 갔다가 이제.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저귀도 다 쓰고 분유도 다 떨어졌는데 이놈의 남편 하루 종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빨리 와서 해봐라 아 해봐라 진정성이 느껴졌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일맥상통하고 있고 아, 지금, 네. 지금 몇 개월? 지금 14개월 14개월 몇 개월? 저는 이제 그 이제 4살 10살 4살이래 네. 자 스티커 예 앞에 별표 스티커 스티커 있죠? 네. 아 스티커 자, 이름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자 오 세 개째 오. 유력한 축하합니다 3개 지금 와 유력하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한희 씨 차례입니다. 네, 저는 살 타령으로 한번 해봤어요. 살 타령.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막 니트를 입으면 조금 이렇게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살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 살에게 전하고 싶은 말. 근데 중간에 한 줄을 제가 빼먹고 네. 좀 이렇게 리메이크를 좀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광고 속에 지방 인형처럼 오동통통 붙은
얘 봐라. 나? 얘 봐라. 야, 나 팔 얘 팔, 예 봐라. 얘 봐라. 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 얘 봐라. 얘 봐라. 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하시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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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씨에게 딩동댕을 왜요? 공감대 형성이. 아, 아 이건 어떤 공감대입니까? 아 그리고 어. 그 무엇보다 저 음정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3단 고음을 음정 딱딱 맞게 아~ 하시는 데 대해서 감동받았고 그 박예리 선생님 막 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이 씨 노래를 들으면 영상 무슨 우신다.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일조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자, 아무튼 스티커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한이 씨 세계째. 네. 오늘 저희 반의 아이유. 네. 아, 임재백 씨 지금 임재백 씨만 두 개인데 지금. 오, 아, 좋아요. 네. 네. 자, 임재백 씨 어떤 아, 내용인가요? 전 사실 뭐 공감대는 아닌데 네. 요즘 또 한참 또 제철인 이제 과일로 했거든요. 이제. 어, 과일로? 가락동 청가문 시장. 가락동 청가문 시장. 좋아요. 가봅시다. 네. 제목은 참외입니다. 참외. 네. 시작. 참외 씨구나. 참외 씨야. 씨 봐라. 씨 봐라. 씨 참외 씨. 씨 봐라. 씨 할 수 있어요. 씨 봐라. 씨 봐라. 다시 할까요? 흐름이 끊기면 제가 좀 원작자의 어떤 그 창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저는 순수하게 듣고 있어요. 예. 다시 처음부터 씨 봐라라고 좀 제대로. 시라. 참외 씨구나. 참외 씨야. 씨 봐라 씨 봐라 잘난 과일도 먹는 거 못 못난 과일도 어이, 먹는 거 와 끝입니다. 아니 두 줄 이거는 두 줄 이거는 두 줄 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줄 그 다른 말을 하려고 참외를 골랐네. 일부러 그랬네. 그게 아니라 놀랐어요. 얼씨구나 절씨구야가 있길래 어떻게 씨로 좀 라임을 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뭐 여기 뭐 어이 형씨도 있고요. 재수씨도 있고 씨로 끝난 비타민씨도 있고 뭐 씨로 많이 해놨어요. 아 비타민씨도 있고 뭐 씨로 많이 해놨어요. 아 어떡해. 아니 왜냐면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엄청 기대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끝내버리니까 그렇지. 내들음만 하다 끝내는 그냥 뭐 거잖아요. 사실은 내들음만 하고 끝났다기보다는 욕만 하고 끝냈죠. 자, 레몬 갑니다. 아, 나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어떡해. 저 사탕 아니거든. 저. 씻고 있어요? 아, 여기로. 한번더 해주세요. 씻어라.